주역 공부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주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괴상입니다. 세상은 암호와도 같은 기호인데요. 괴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괴상은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원소로 된 이진법 체계입니다. 음과 양이라는 원소가 모인 분자식 구조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상수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도넛과 컵의 모양은 같은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여기 있는 컵과 도넛은 둘 다 구멍 하나가 뚫려 있어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위상수학이라고 합니다. 주역의 괴상도 그렇습니다. 여기 두 개의 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팔괴풍이고 이것은 팔괴산입니다. 풍은 위에서부터 양 두 개, 음 한 개, 산은 양 한 개, 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괴상을 보면 위에는 양이고 아래는 음으로 서로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이나 산이나 위상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음과 양의 개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풍과 산을 사상 소양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괴상 64개를 위상으로 분류하면 몇 가지 해야 될까요? 바로 12가지입니다. 64개가 12개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차차 배우게 되지만 지금 당장 64개를 이렇게 위상으로 분류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12개의 위상 그룹으로 정렬될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64개나 되는 괴상을 12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위상 구조가 같은 괴상들은 그 성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음과 양의 세력의 차이 때문에 뜻은 달리 해석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괴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다른 괴상의 특징은 괴상의 방향성입니다. 즉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앞뒤, 상하좌우 이렇게 여섯 개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괴상이 각각 자기만의 에너지와 엔트로피 값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각 괴상을 2차원 평면 좌표에 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위치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괴상의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상은 행렬입니다. 이것은 상괴와 하괴의 위치가 바뀌면 그들의 역할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개 각각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역의 쓰임새를 네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주역은 만물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모든 사물은 주역의 괴상으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째, 주역 괴상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시간 해석이 가능하고 이것은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징조의 해석입니다. 모든 현상은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괴상으로 분류해 징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역의 기능은 인격 수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괴상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괴상의 교훈을 통해 인격을 수양해 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고도의 정신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주역은 풍수와 문화, 예술, 체육 등 인간 주변과 더 나아가 우주 삼라만상의 무수히 많은 것에 적용하고 응용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주계를 가지고 괴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팔괘의 뜻을 알아야 괴상 해석이 수월합니다. 팔괘를 모르고서는 괴상 해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간략하게 팔괘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천입니다. 천을건이라고도 합니다. 천을 대표하는 사물은 하늘입니다. 이것은 불굴의 의지, 전진, 베풀다, 권위, 지도자, 순수함 등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천의 반대 지입니다. 지를 곤이라고도 합니다. 지의 대표적인 사물은 땅이고 포용, 침잠, 고요함, 흡수, 수렴, 장소 등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화는 리라고도 합니다. 화는 태양이나 빛과 같은 것이고 지혜, 밝음, 총명, 논리적, 객관적, 분석적인 것을 말합니다. 화의 반대는 수입니다. 수를 감이라고도 합니다. 수는 물 같은 것이고 감성이나 아이디어, 축축한 것, 가루처럼 흩어지는 것, 예술활동 같은 것을 뜻합니다. 화가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수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하늘, 땅, 불, 물, 천지, 화, 수 이렇게 네 개의 팔괘는 마치 기둥 같은 것입니다. 팔괘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 문양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천화수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주역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려진 국기, 참 독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볼까요? 태근태라고도 부릅니다. 태근 연못을 대표하는 8개이고 뜻으로는 평화, 안락함, 행복, 보호하는 것, 담아놓는 것 등입니다. 태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풍인데요. 손이라고도 합니다. 풍은 바람 같은 것, 연결되는 모든 것, 개방, 자유, 변화를 일으키는 것, 행운을 끌어오는 것, 누군가를 감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를 진이라고도 부릅니다. 외는 우레 같은 것의 대표입니다. 뜻은 위험 있는, 성급한, 진동하는, 공격하는, 주변이 아닌 핵심, 부록이 아니라 본론, 한마디로 실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외의 반대는 산인데요. 산을 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산은 말 그대로 산을 대표합니다. 산의 뜻은 움직이지 않는 것, 뚝심 있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 비밀을 지키는 것, 인내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괘상의 해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군주괘 12개입니다. 하나씩 이름을 살펴볼까요? 맨 아래에 있는 고니지부터 보겠습니다. 고니지라고도 하고 중지곤이라고도 합니다. 위아래가 모두 8개 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뢰복입니다. 지뢰복 괘상은 상계가 지이고 하계가 뢰, 이름은 복입니다. 지뢰복, 복은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지택님 괘상은 상계가 지, 하계가 택, 이름은 님입니다. 임은 임했다, 뿌리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지천태로 위에가 지, 아래가 천이고 이름은 태입니다. 태의 뜻은 크다입니다. 지천태 다음 뇌천대장은 위에가 뇌, 아래가 천, 이름은 대장입니다. 말 그대로 대장입니다. 최고라는 뜻입니다. 뇌천대장 다음에 오는 괘상은 택천쾌로 위에가 택, 아래가 천, 이름은 쾌입니다. 쾌의 뜻은 정하다, 결단하다입니다. 택천쾌 다음 건이천입니다. 위도 아래도 모두 천입니다. 양의 성질, 곧 하늘의 성질 최대치입니다. 이 괘상은 무조건 전진하는 모양이고 창조하는 힘입니다. 건이천 다음으로 천풍구입니다. 상괘는 천, 하괘는 풍, 이름은 구입니다. 구의 뜻은 만나다, 흉한 것이 하나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천풍구 다음으로 천산돈입니다. 위에가 천, 아래가 산, 이름은 돈입니다. 돈이라고도 하는데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뜻은 달아나다, 숨다, 회피하다입니다. 천산돈 다음으로는 천지부로, 상괘 천, 하괘 지, 이름은 부로 천지부라고 부릅니다. 부의 뜻은 없다, 아니다, 막히다, 또는 매우 넓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천지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 사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풍지관으로, 위에가 풍, 아래가 지, 이름은 보다는 뜻의 관입니다. 바람이 훑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지박입니다. 상괘 지, 하괘 산입니다. 이름은 박입니다. 박의 뜻은 벗기다, 깎다, 허물어뜨리다입니다. 이렇게 군주괘 12개를 원으로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괘상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입니다. 괘상 하나를 떨렁 놓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괘상의 뜻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군주괘 12개를 어떤 방법으로 비교하면 좋을까요? 우선 정반대괘상끼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이천과 고니지, 모양을 보면 점대칭입니다. 모양이 반대이니 뜻도 반대가 됩니다. 건이천은 순양으로만 이루어진 극단적인 양이고 하늘의 작용과 하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창조하는 기상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닌 비물질이고 물질에 깃든 생명력이고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타키오는 빛보다 빠른 가상의 물질인데요. 마치 건이천과도 같습니다. 사람으로는 아버지, 최고 지도자, 그리고 성인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괘상, 고니지의 해석은 좀 더 쉽습니다. 건이천을 이해하고 있다면 고니지의 뜻은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니지는 순음으로만 이루어진 극단의 음이고 땅의 작용이고 땅의 섭리이며 신리를 추구하고 확산이 아닌 수렴, 밖으로 향하기보다는 안으로 포용하고 정신보다는 물질을 추구하고 어느 지점이나 공간을 나타내고 사람으로는 어머니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지천태와 천지부를 볼까요? 지천태는 음과 양이 최대로 결합해 작용을 일으키려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작용이며 우주 최초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천지부는 음과 양이 서로 이별하는 모습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천지 간 서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양은 위로 날아가고 음은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마치 우주의 종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이천, 곤이지, 지천태, 천지부 괴상의 뜻을 알아봤는데요. 서로 반대인 괴상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괴상 해석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괴상을 어떤 순환고리의 형태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표는 괴상의 순환을 그린 것입니다. 순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상의 순환입니다. 다음 사상의 순환을 보겠습니다. 사상은 이렇게 순환합니다. 태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음에서 소음으로 변할 때 태음의 위에 있는 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래 있던 효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래 효가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말해주는 것으로 먼저 된 것은 사라지고 나중 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 낮과 밤의 순환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 어른이 떠나간 자리를 채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사상의 순환이 모든 순환의 근본이며 이것을 64괴, 즉 대성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괴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곤이지에서 지천태, 건이천, 천지부, 그리고 다시 곤이지로 순환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어진 괴상을 연속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곤이지,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동토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다도 가도 끝없이 펼쳐진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대지일 뿐입니다. 지천태,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봄이 왔습니다. 대지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기가 대지를 감싸고 땅속 깊은 곳에서는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새싹은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건이천, 어느새 꽃은 만발하고 나뭇가지는 무성해져 온갖 동물이 깃들기에 충분합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은 금방이라도 천지를 녹여버릴 것만 같습니다. 천지부, 극성을 부리던 열기도 이제는 사그라졌습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는 열매가 달렸습니다. 열매는 태양에 남은 열기로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긴긴 겨울을 나야 할 만큼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겨울 동안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제 추수할 때입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거두어들이고 껍데기는 따로 모아 불쏘시개로 사용될 것입니다. 서리빨이 내리고 대지는 다시 잠잠해지고 열매를 살찌게 하던 태양도 이제 자기 할 일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곤이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장한 땅은 묵묵히 겨울을 맞이하고 그것을 관장합니다. 땅 속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단단한 씨앗 속에는 영양분이 가득할 것이고 추위를 피해 모여든 동물들은 저마다의 공간을 만들어 비축해 놓은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지천태의 계절인 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곤이지, 지천태, 건이천, 천지부까지 한 바퀴 순환했습니다. 64괴의 모든 괴상은 이렇게 4개씩 짝을 지어 순환합니다. 이것은 어느 괴상에서 시작하든 4번 만에 처음 시작한 괴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사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괴상을 반대 괴상끼리 이해하고 사순환까지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 괴상의 뜻을 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적용하고 확장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반대 괴상끼리 묶으면 64개의 괴상이 32개로 줄어들고 사순환으로 묶으면 16개의 그룹으로 괴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역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괴상이나 골라서 그 뜻을 파고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해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괴상의 뜻을 섭렵할 수 있습니다.